온 세상을 링크하다. 똑똑위클리의 성형석입니다. 요즘 MZ세대 사이에 갓생살기라는 게 유행이랍니다. 뭐냐면 아침에 운동하기, 일찍 일어나기. 얼핏 보면 너무 쉬운 거 아니야 하시겠지만 실제로 실천하기 쉽지 않은 것들을 온전히 수행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갓생살기인데요. 새해가 밝아오면서 많은 분들이 도전을 한답니다. 저도 올해는 2리터 물 마시기 도전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참고로 잠시 후 게스트 초대석에 등장할 두 학생이 명실공히 갓생살기에 성공한 사람들이래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만나실 수 있고요. 먼저 위클리 이슈부터 출발합니다. 위클리 이슈, 오늘은 먼저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동서대학교와 강릉 영동대학교 소식으로 출발합니다. 피트니스 트렌드 리더들의 땀과 열정이 빛났던 2022 유니버시티 파이널 챔피언십 인 부산이 성황리에 종료됐습니다. 동서대학교 링크 3.0 사업단과 체육학과가 공동 주관한 이 대회는 보디빌딩, 비키니 피트니스, 바디 피트니스 등 다섯 종목으로 나누어 시작됐으며 각 종목별 우승자들이 겨루는 치열한 오버롤 경기까지 진행됐습니다. 동서대학교 운동처방학과 20학번 배유림 학생이 163cm 이하급 비키니 피트니스 우승 및 오버롤 챔피언 그랑프리로 우뚝 섰는데요. 아, 저렇게 탄탄한 근육을 만들 때까지 얼마나 많은 피땀 눈물 BTS를 흘렸을지 정말 상상이 안 됩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이 대회의 모습을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동서대학교 게더타운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GY 디지털 기술 기반 헬스케어 관광 레저 ICC를 중심으로 하는 강릉 영동대학교 링크 3.0 사업단은 AI, VR 승마 재활 치유센터를 개소하고 지난 2022년 11월 23일 알파인스키 장애인 국가대표 전지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알프스 산악지방에서 발전한 알파인스키 연습을 AI, VR 승마기계에 시승해 진행함으로써 코어 강화, 자세 교정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강릉 영동대학교 ICC를 통해 탄생한 승마 재활치유센터에서 먼 훗날 우리나라 국민들의 심장을 뛰게 할 금빛 소식이 전해지기를 기대합니다. 학생들의 취창업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링크 3.0 사업단의 사업도 활발한데요. 먼저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에서는 학생들의 글로벌 취창업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크림슨 인터내셔널 렉처 인 K세종 강연이 진행됐습니다. 미국, 대만, 멕시코, 독일까지 전 세계 대학의 교수님들이 참여해서 50여 명의 고려대 세종 캠퍼스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동의 정치적 경향, 인간으로서의 가치 등 다양한 주제의 강연을 펼쳤는데요. 이후 학생들의 자유로운 질의응답이 이어졌고 이에 독일에서의 교육에 관심을 보이는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응답 또한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링크 3.0 사업단,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국내에서도 링크 3.0 사업단의 활약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각 대학, 기업, 유관기관 등이 힘을 모아 진행한 2022 산학협력 엑스포에는 인제대의 글로벌 인공지능 캡스톤 디자인을 통해 출품된 리사이클링 이스케이프 룸, 캡스톤 디자인 시제품인 가정용 자동튀김기, 운송기가 전시되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작품을 전시하는 것 자체가 경력이 되고 전문가의 피드백까지 들을 수 있는 산학협력 엑스포. 취창업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은 올해 2023 산학협력 엑스포에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 마지막은 마산대학교 소식이네요. 마산대학교는 링크 3.0 사업 교육과정에 프로젝트식 캡스톤 디자인 수업을 통해 에스테틱 서비스 직무 교육과정을 운영했습니다. 풋케어 화장품, 괄사 마사지 도구 개발은 물론 현직에서 일하는 뷰티 전문가의 실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어졌는데요. 이러한 경험 하나하나가 쌓여서 K-뷰티를 이끌어갈 인재가 탄생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오늘 똑똑 위클리 초대석에는 방금 소식을 전해드렸던 인제대학교와 마산대학교의 인재들을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이슈였습니다. 게스트 초대석, 오늘은 인제대학교, 마산대학교 두 학교의 학생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인제대학교 통계학과에 재학 중인 장호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산대학교 뷰티케어학부 정규민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두 분 다 저 먼 길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겠어요. 오랜만에 올라오는 길이라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히 왔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마산에서도 꽤 거리가 있죠? 아, 네. 정말 새벽부터 일어나서 피곤한 몸이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왔습니다. 아, 그런데도 뭐 아주 밝은 모습이고요. 특히 동안입니다. 두 학생 모두. 특히 우리 저 장호준 학생은 거의 중학생 느낌이거든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실례지만 올해 어떻게 되세요? 아, 올해 나이는 올해 26입니다. 아, 진짜요? 반갑습니다. 하여튼 우리 두 학생과 함께 요즘 대학생들의 고민 그리고 이번 링크 사업단과 함께한 이벤트 이야기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즘 대학생들 이 취창업 관련해서 고민이 참 많죠? 네, 정말 많죠. 요즘 알바 구직도 하늘의 별 따기잖아요. 그래서 더욱 취창업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제 주위를 봐도 친구들이나 동기들을 보면 뭐 대회, 공모전, 어학연수 등으로 1억세 쓸 한 줄거리라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학생 조금 더 깊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먼저 장호준 학생은 이번에 게임을 만드셨죠? 아, 네. 이번에 저희 팀에서 만든 게임은 Try to Live with No Waste라는 게임인데 플레이어가 맵을 돌아다니면서 사물을 클릭하게 되고 그럼 그 사물과 환경에 관련된 이제 질문지가 나옵니다. 그에 따라 정답을 맞추게 되면 이제 점수 게이지가 차게 되고 일정 게이지 이상을 채워 게임을 클리어 하는데 목적을 두는 게임입니다. 오, 재밌겠는데요? 그럼 그 게임 안에 들어있는 문제를 제가 좀 한번 풀어볼 수 있을까요? 그럼 제가 몇 개 내드려봐도 될까요? 한번 가봅시다. 아, 네.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쉬운 걸로 부탁해요. 네. MC님이 카페를 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네. 테이크아웃을 할 때 MC님이 가지고 오신 텀블러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일회용 컵을 사용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텀블러를 사용하죠. 저는 방송사에 제 개인 텀블러를 항상 놔두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정답은? 아, 네, 정답 맞습니다. 아, 이번에 너무 쉬웠던 것 같아서. 그러니까 문제... 아, 좀 센 걸로 좀 해줘봐요. 아, 네, 그럼 네. 문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네. MC님이 방에서 나오시려고 할 때 방에 컴퓨터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컴퓨터를 나가시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당연히 전원을 꺼야겠죠. 사용을 안 할 거면. 정답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맞춰 이제 점수에 대한 게이지를 채워 게임을 클리어 하시면 됩니다. 이야, 그러니까 아주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약간 헷갈릴 수도 있고 반드시 알아야 할 문제들이네요. 자, 그러면 그 게임에서 우리 장호준 학생이 어떤 부분을 그러면 만드신 거예요? 저는 맵과 이제 질문지 같은 것들을 다 같이 만들면서 일부분을 만들었고 그리고 또한 점수 게이지 부분을 직접 구현을 했습니다. 어휴, 상당 부분 참여를 하신 거네. 제가 알기로 그 게임으로 이번에 아주 좋은 성적 거뒀다고 들었는데요. 네, 이번에 ICCAS 대회에 나가 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어휴, 축하드립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자, 그 수상했을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제가 처음으로 나간 대회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친구들과 이제 동료들과 만든 작품이 인정을 받은 기분이 들어 매우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산학협력 엑스포에 이번에 보러 갔었는데 이번에 거기 출시한 작품들을 이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게임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아니면 저의 다른 작품으로 출시를 하고 싶다는 마음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 좋네요. 우리 저 장호준 학생이 업그레이드 시킨 그 게임의 모습 나중에 꼭 한번 보고 싶습니다. 화이팅!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전규민 학생 차례입니다. 아까 그 캡스톤 디자인 수업을 통해서 뷰티 관련 시제품을 제작했다고 들었는데요. 요즘 뭐 날씨가 또 쌀쌀해지고 그래서 뷰티 제품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흐름이죠. 어떤 시제품을 만드셨습니까? 아, 네. 저희 이번에 캡스톤 디자인 하면서 팀원들과 푸스파 제품과 그리고 괄사도구 그리고 아로마 베스 제품 세트를 개발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괄사도구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왔는데 네. 혹시 자, 그럼 보여주십시오. 어이, 고맙죠. 예. 아, 저거? 여기 어머, 그걸 직접 만드신 거예요? 아, 네, 저희 팀원들이 직접 공방도 조사하고 재료를 어떻게 할지 고민해서 직접 만든 괄사입니다. 이야, 이게 이제 학생들이 저기 직접 만들었다는 게 좀 믿겨집니까? 잘 안 믿겨집니다. 그러니까, 훌륭한데요?
그게 어떻게 하는 거죠, 그게? 아, 네, 그러면 제가 장호준 학생에게 한번 시험을 보여드려도 될까요? 아, 네, 가능합니다. 그죠, 이 먼길 오느라고 저 팔 피곤할 텐데 팔 피로 좀 한번. 예. 이렇게 손잡이를 잡고 돌기가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끝부분으로 쓸어주면은 모든 그 림프액이 빠지면서 순환이 잘 되거든요. 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뭉치거나 부었을 때 해주면은 되게 도움이 됩니다. 이게 효과가 얼굴이 지금 아주 더 해맑아져. 아, 초등학생이 됐어요. 실제 어때요, 느낌이? 아, 네, 해보니까 굉장히 시원합니다. 아, 그거 약 한 3초 한 것 같은데 시원해요? 아, 진짜 효과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저게 네. 강하다니까, 저게. 좋은 거 만들었네요. 자, 그러면 우리 저 규민 학생, 이번에 링크 3.0 사업단의 교육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다 진행이 된 거죠? 아, 네. 예, 그 과정 좀 소개해 주십시오.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학생들이 다 하나하나 생각하고 움직여서 진행되는 수업이란 말이에요. 캡스톤 디자인이. 그래서 정말 많은 조사와 그리고 회의 시간을 들여서 제품이 탄생한다는 걸 몸소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괄사 디자인이나 라벨 디자인 모두 이제 여러 가지 교수님한테 컨펌을 받으면서 수정과 수정을 계속하게 돼서 몸과 마음이 상당히 지쳤습니다. 아, 그래요. 아, 물론 뭐 교수님께서 이렇게 봐주시긴 했지만 그래도 온전히 학생들끼리 이 업무를 해 나간다는 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아, 네, 저희가 학생이다 보니 비용이 부족해서 링크 3.0 사업단에서 이제 재료 필요한 거 지원을 해주셔서 비용적으로 부담을 덜어주셨습니다. 어우, 다행이네요. 그리고 에스테틱 서비스 직무 교육 과정도 링크 3.0 사업단이 도움을 줬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캡스톤 디자인 수업 중에 산업체 인사분들이 오셔서 저희 제품 보시고 피드백이랑 그리고 격려의 말씀 해주셨고요. 그 링크 3.0 사업단에서 이제 직접 개최한 항로화 바이오 산업 체험 박람회에 저희가 직접 참여하여서 천연 스팟젤 만들기 체험을 진행하였는데요. 이제 거기 인기가 좀 많다 보니까 어르신이 먼저 하시겠다고 언성을 높이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왜 나부터 하겠다고? 네. 그 정도 인기가 있었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1시가 되면 재료가 모두 동나서 그때부터는 핸드마사지 봉사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아유, 참 아주 성황리의 이벤트가 끝이 났네요. 자, 이 모든 걸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어떤 걸 느꼈어요? 이 캡스톤 디자인 수업 자체가 그 방식이 전 처음 접해보는 방식이라 친구랑도 이거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을까? 하면서 그런 의구심 속에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제 항상 소비자 입장에서 제품을 사용하다가 개발자 입장에서 하려다 보니 상당히 많은 벽이 있었고, 하지만 그걸 모두 뚫고 친구들과 함께 모든 걸 수행을 해내고 나니까 자신감이 붙고 저도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우리 저 두 학생 모두 정말 제가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그 갓생을 살고 있는 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자, 오늘 게스트 초대석 장호준, 전규민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똑똑 위클리 오늘 순서 이제 정리를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게임을 직접 기획하고 또 뷰티 제품을 만든 그야말로 갓생을 사는 학생들까지 만나봤는데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구독자분들 중에 난 지금 뭐 하고 있나 생각을 하면서 큰 거 하나 해야 되겠는데, 이런 건강한 자극까지는 좋습니다만 혹시라도 너무 고민을 많이 하시다 보면 부담이 될 수 있고 자칫 무기력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갓생을 살려고 노력은 하되 현재 자신의 삶도 충분히 가치 있다고 칭찬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똑똑 위클리 서경석이었고요. 다음 주에도 우리 링크해요.